네, 아무튼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거 한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그거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코스피, 코스피 PBR 0.9배 이하에서 투자하면 무조건 먹는다. 요거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거 들어보신 분? 선 요거 들어봤다. 아 모르세요?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인데. 네, PBR 0.9 이하에서 투자를 하면 거의 100% 확률로 수익이 났어요. 일정 기간 후에 뭐 3에서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 기간 후에. 이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지수에다가 체크해갖고. 제가 옛날에 자료 만들었던 거 있는데 이거 없어져갖고 모르겠네. 만들려면 또 귀찮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PBR을 볼 수 있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PBR 볼 수 있는 게,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내 투자 어디다 넣어놨는데, 잠깐만요.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이라는 데 들어가 보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주소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data.krx.co.kr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우리나라 지수를 볼 수 있어요. 지수를 볼 수 있는데 뭐 본인이 계산하셔도 되고. 근데 어렵잖아. 코스피 보시면 지금 여기 PER 아닙니다. PBR입니다. PBR. PBR이 0.87입니다. 네, 오늘 떨어졌으니까 아마 더 떨어졌을 거예요. 오늘 거는 당일날 건 반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PBR이 PBR 기준으로 0, 그렇죠. 아카시아님 들어보셨던 거 맞습니다. 네, 이게 되게 유명한 공식이에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공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설명해 준 거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에 왔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를 이제는 담을 때다 라고 봅니다. 왜냐면 어차피 코스피 시총의 20%가 삼성전자거든요. 네? 그러면 어차피 같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외국인들은 한국을 살 때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라 바스켓으로 사요. 바스켓으로, 지수를 바스켓으로 산다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래도 좀 불안하다, 이 새끼들 영 못 믿겠다 그러면 이제 코덱스 200 있죠? 코스피 200, 코스피 200 타이거 사세요. 코덱스 사지 마.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 상품이 있어요. ETF가 코스피 200 요걸 사셔도 돼요. 아니면 코스피 그 레버러지를 사셔도 되고. 근데 레버러지는 위험하니까 코스피 200 보통 요걸 많이 삽니다. 그래서 PBR 0.9배 이하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국장 하시는 분들은 지수 투자를 해보시면 괜찮아요. 지수 투자. 앤드 삼성전자도 지수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쨌든 지수가 PBR 0.9배, 0.8배 때에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런 논리로 이제 바닥에 다 와간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보통은 제가 차트적으로 이렇게 돌릴 때 여러분들한테 바닥 나왔네요 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네이버도 말씀드렸죠. 오늘 장 이렇게 밀리는데도 참 그래. 네이버 안 떨어졌더라. 어우, 나 어제 얘기하고 나서 안 그래도 네이버 봤잖아. 신경 쓰여갖고. 볼까요? 네이버 내가 올렸는데 오늘 장 이렇게 밀리는데도 보세요. 캬, 기가 막히다. 그죠? 장 이렇게 밀리는데도 보통 같이 떨어져요. 아무리 좋아도 장이 밀리면. 근데 장이 이렇게 2.몇% 떨어지는데도 네이버는 오늘 선방했다. 그죠? 왜? 이제 얘는 뭐 제가 그때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바닥 돌렸다 얘는. 근데 얘는 이제 차트적으로 돌린 모습이 나왔어요. 얘는. 그래서 그때 카카오도 같이 물어보셨는데 카카오는 아직 차트적으로 돌린 모습이 안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아무튼 얘는 아직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예. 아직 아무것도 나온 것도 없어요. 근데 뭘 갖고 얘기한다? 이 PBR 갖고만 PBR 가지고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혹시나 한국, 나는 곧 죽어도 삼성전자나 한국 주식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살살 담아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